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네트워크 버디버디 버디버디 집착한 드립. 오늘은 다음 주 그랜드 파이널을 앞두고 카피의 다양한 방식을 즐겨보는 이벤트전이죠. 연타 부대를 이겨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게임 전문가 김창현 씨 그리고 김대감 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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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 이제 그랜드 파이널을 펼쳐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쉬어가는 의미에서 영컵 부대를 이겨라 4명의 탑프레스 선수가 나와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카트라이더의 프로게이머들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일반 유저분들도 이 방송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도전해서 혹시 또 1등을 하게 되면 그 프로게이머들에게는 핸디캡이 있으니까요. 1등 네.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마추어 그 참여하시는 일반 유저분들이 상금도 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8분의 1이기 때문에 풀방 8명이잖아요. 꽤 높은 승률로 상금도 노려보고 또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여러 가지 거든요. 한꺼번에 확 그냥 땡기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이야 연습 카트를 타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부담도 많이 될 테고 또 참여하시는 유저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또 선수들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상금까지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오늘 이벤트 전에서 또 잡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는 그랜드 파이널이 펼쳐집니다. 버디버디 카트리그 10차 대회 그랜드 파이널 다시 한번 시간 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저녁 건국대학교 서울 새천년기념관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 대강당. 대중교통으로 오셔도 정말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2호선 타고 오시면 그 건대 정문에서는 저 대강당이 좀 멀거든요. 네. 7호선을 타고 후문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그 버디버디 카트리그 그래도 파이널 오신 분들 저희가 그냥 안 보내드렸는데 엄청난 저희가 이제 행사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그렇죠. 수능 이벤트부터 시작을 해요. 뭐 수능 이벤트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문화상품권이죠. 문화상품권 지급해드리고 그것도 50명 선착순 50명의 또 분들에게 또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오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또 많은 이벤트가 있죠. 그렇죠. 그게 다냐? 절대 네.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상품도 많고 뭐 이제 아저씨 분들이나 아줌마 오셔가지고 수능 봤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네. 수험표를 꼭 들고 오셔야 네, 저희가 이제 그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고 네. 예, 그 외에 전자사전이나 뭐 상품권 단가도 써요. 5만 원, 10만 원짜리 팍팍 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물론 뭐 그 40대, 50대 분도 수능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네. 증빙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수험생 이벤트가 있고 또 추첨 이벤트로 의류 상품권 5만 원권입니다. 20장 전자사전 5. 야 이거 학생 또는 뭐 일반인 분들에게도 그 외국어 준비하시는 분들 꼭 필요해요. 그리고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또 5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수험생 이벤트 및 전자사전을 포함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상품권 이벤트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경기도 보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즐거움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바 같이 연카 부대 리결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벤트 전 다시 한번 방식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파이널에 출전하는 4명의 탑프레스 플레이어가 4명의 일반인분들과 싸워요. 그렇습니다. 저 4명의 이 카트 선수들은 연습 카트를 타기 때문에 엄청난 핸디캡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 관객 한번 온라인 유저 한번 해가지고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는데요. 4번의 라운드를 돌게 되고 각 라운드마다 상금이 20만원씩 걸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아이템전에서 온라인 유저가 5판 또 2라운드에서 또 현장 관객 5판 2부도 스피드전으로 경기 방식 바꾸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고 각 라운드 우승자에게 20만원의 상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뭐 온라인 뭐 현장 유저분들도 굉장히 욕심을 갖겠지만 이 참가 우리 선수들 문호준 강진욱, 장진영, 김진희 선수들 워낙 또 상금에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벤트 결코 선수들이 굉장히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또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영카 부대를 이겨라. 1부는 말씀드린 바 같이 아이템전으로 진행을 하는데 1부 1라운드는 온라인 유저 분들과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럼 방제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방제와 비번 이겁니다. 자, 1부 1라운드 아이템전 연카 부대를 이겨라. 이야, 바로 들어오시네요. 방송을 바로 보고 싶고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번은 2476. 두 번째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방 대기 화면을 방송으로 못 보내드리는데 분명히 지금 아이템전인데 바디가 막 지금 스톰에다가 레키에다가 이거는 스피드전을 하셨던 분들이 또 아이템전을 참여하려고 거기에다가 이 고글 쓰고 막 그 전자파 퇴치 그 머리띠 하고 풍선 달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네. 곰까지 내려왔어요. 펫까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잔뜩 준비를 하셔야 특히 아이템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이템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카트 바디를 타느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아이템들이 많죠. 뭐 밴드라든지 풍선이라든지 고글이라든지 다 착용을 하셔야 우리 유저분들에게 희망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네 분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문호준, 강진우, 장진영, 김진희 선수와 함께 싸울 1라운드 1부 1라운드에서 아이템전으로 싸울 네 분이 다 들어오셨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냥
보통 하시다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방송 출연하시는 거거든요. 방송 출연하시는 것이고 상금 놓고 선수들과 어떤 룰 속에서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도 조금 그렇죠. 조금 뭐 방송용이에요. 네. 그냥 다 나가는 게 방송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말씀도 조금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플레이도 정말 마음껏 즐기실 때 조금만 보통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뭐 마음껏 즐기셔야 되는데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방송 출연이라는 면에서 긴장을 하셨는지 뭐 말을 조심하게 보다는 아예 말을 안 하는 분이 계시네요. 네, 두 분이랑 네. 아예 말을 안 하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즐기셔야죠 방송인데. 그럼요. 네. 그냥 근데 마음껏 네. 그냥 노시는 거예요. 노시 그렇죠. 편하게 거면은. 또 채팅도 하고 이렇게 선수들이랑 대화도 하셔야 조금씩 긴장이 풀리면서 본 경기에 들어섰을 때 또 평소에 하던 대로 또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KT 피터라는 아이디를 이제 그 쓰시는 분이 막 들어오셨는데 그분 돈 주냐? 저희 달린다 아이디 쓰시는 분은 또 김대겸 선수 좋아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거 그래요.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편하게 지금은 1라운드 일단 온라인 유저분들 그 이제 그 방에 이제 풀방에 찾는데 아이템 전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스피드 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아이템 전인가 이렇게 네. 스피드 전은 2라운드에 또 있어요. 네. 아, 뭐 캐스터는 내 스타일 이렇게 아, 또 남자분 아니. 아, 거의 전부 남자분들 남자 여자는 뭐. 네. 네. 저희 그 집사람 저를 자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네. 네. 자, 말씀드린 것 같이 버디 10차 카트리그 다음 주에 그랜드 파이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조금 더 다양한 경기 방식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 카트리그의 재미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연카부대 리그라 이벤트전을 준비했습니다. 1부 1라운드는 아이템전으로 이미 온라인 유저 네 분 다 들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온라인 유저 들어오신 분들이 평소에 스피드전을 분명히 즐기신 것 같아요. 이 카트바디를 갈아타고 계시지 않는데 다른 이제 아이템 전용 카트바디를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겠어요. 지금 유저분들은. 네. 자, 들어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경기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보통 그 일반 방에서는 그냥 바로 그건데 네. 그럼 여러분 아이디를 저희가 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막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이디가 또 쉽긴 합니까? 무슨 그렇죠. KTN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힘들어 아이디 다 이렇게 자막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제 경기 준비 끝났나요? 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카 부대와 함께 온라인 유저 당당한 4명의 카트레드 유저 선수를 만나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서브 버디 10차 카트리그 오늘은 이벤트입니다. 연카부대 이겨라 맞죠? 거의 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연카부대입니다. 네. 연카리게 될까 하는 생각이 무릅니다. 그렇습니다. 연습 카트에다가 이 카트 신동도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아이템전 방식이기 때문에 무런주 선수도 지금 긴장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이 아이템 사용을 잘해서 연습 카트의 어떤 그 느린 속도를 보완을 하는 그런 아이템 스킬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무런주 선수 과연 연타로 가능할지 다음 이만 써리의 강진호 사실 라운드마다 20만원 걸렸거든요. 기록이건 뭐건 하여튼 돈의 앞에 있는 강진호예요. 강진호 선수가 2라운드에서 패스 레코드를 여러 번 갈아치우면서 이번에 또 상금도 많이 획득했는데 강진호 선수가 1라운드 때 좋지 않았어요. 그 1라운드 때 좋지 않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서야 좀 분위기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이벤트전에서도 다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장진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뭐 장진호 선수도 이번 시즌에 스피드레이서제도에 어떤 혜택을 많이 입은 선수죠. 20만원씩 상금 받는 거에 익숙한데 오늘도 바로 그 상금 강하게 노리고 있어요. 장진영 선수. 그렇습니다. 장진영 아이스뱅크 선수로서 이번 이벤트에는 유일하게 참여했거든요. 그럼 만큼 뭔가 보여드리고 이분이 그대로 그랜드 파이널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다음은 김진이에요. 김진이 선수가 이번에 직행을 통합 포인트로 진출했죠. 라운드 파이널에서 1위와 2위 직행권을 따내지 못하고 총 통합 포인트로 진출해서 김진희 선수, 이 우승했던 김진희 선수로서는 조금 자존심에 상처가 되죠. 이런 이벤트전에서 우선은 즐기면서 그 기분을 풀 수 있도록 오늘 좀 즐기는 마음으로 이벤트전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연카부대 4명의 선수들을 만나봤고 그 외에 또 이제 온라인 4분이 계십니다. 온라인 유저분들 그 여러분 아이디 아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행내 달린다, 그 KTNG 피터, 네. 락현, 그 다음에 재협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1등을 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일단 끝까지 레이스를 다 하시면은 5번의 트랙을 도시면은 아이템 선물도 또 따로 드린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경기 진행합니다. 다섯 트랙. 우정 상금 20만원입니다. 가죠! 버디버디 10차 카트리그 다음 주.
자, 건국대에서 그래도 파이널 하는데요. 그 전 1주전 오늘 이벤트전으로 한번 공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저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핫트랙 랜덤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핫트랙 랜덤 가장 또 이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전을 할 때 인기 있는 또 트랙 선정을 할 때 이 핫트랙 랜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선수들에게는 참 익숙치 않은 그런 트랙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 고생 많이 할 거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자, 온라인 유저분과 싸운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또 현장 유저분들과 또 풀습니다. 시작하려! You was thinking I got the card to open up to you. 자, 경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트랙이에요. 네, 지금 연습 카트를 사용하는데 그래도 선수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건 연습 카트가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G3급 카트바디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미세하게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선수들은 그렇죠. 차별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이 트랙은 좀 중반으로 달리다 보면 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서 그 문 지나가는 문이 위치가 변해가지고 충돌 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럴 때 아이템 사용이나 스피드 도전을 잘해줘야 돼요. 아, 바로 앞쪽에 쉴드로 막았고요. 한번 보실까요? 움직이는 문이 바로 여기거든요. 네. 여기서 빨리 달리다가 빵빵 부딪히면 바로 그냥 R 눌러주거나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백내님이 좌석을 쓰면서 1위로 지금 했는데 아, 걸렸어요. 그런데 네, 폭탄에 제대로 한번 걸렸고 네, 탄력 죽었고 그러면서 지금 프로 4명이 더 1, 2, 3, 4, 지금 장진영 선수가 좋았죠. 이렇게 넓은 길에서는 이 사이드 끝쪽으로 붙어서 가야 북풍선이 날라왔을 때 그렇죠. 닿지 않는데 이번에 장진영 선수가 잘 갔었죠. 네. 라켓님과 백내님이 잘하시네. 선두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자석이라든지 부스터 들고 있다가 역전하는 수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잘해줘야 돼요. 첫 상태는 강진호가 1등입니다. 강진호가 그런데 정신 없네요. 물폭탄 때문에 그럼요. 지금 문호준 선수 물폭탄에 걸린 다음에 바로 R을 누르는 모습이었는데 물폭탄에 걸렸을 때는 물폭탄이나 물파에 걸렸을 때는 왼쪽 오른쪽 키를 열심히 막 누르면 되죠? 그렇죠. 막 누르면은 빨리 풀려요. 네. 근데 문호준 선수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골등을 쳐냈어요. 충격적인데요. 네. 라키아한테 라키아님이 지금 잠깐 쉬고 계시고 지금 행대님이 스톰 카트바디를 타고 계신데 네. 아이템전을 잘 즐기지 않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다니고 계셨고요. 그렇죠. 저희 머리에서 악마 모양이 뜨게 되면 조향이 반대가 되게 되거든요. 악마 모양 뜨고 불탈이 맞고 그럼 정말 정신없거든요. 자, 강규로 장전이 그래도 선두권 지키고 있습니다만 선두권은 바로 타겟이에요. 제형님께서 자기 누구 마지막! 네, 막판! 야! 제형님께서! 아이디! 제형님! 달리시던 행내님께서 지금 오히려 8이고요. 야, 아이템전은 이런 굉장히 긴장감이 있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네, 마지막에 뭐 정말 그 물팔이라든지 혹은 물폭탄이라든지 순간 뚝 걸려가지고 문 바로 앞에서 이 그 결승 테이프 바로 앞에서 멈춰가지고 역전당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던진 물폭탄에 그냥 선두권이 근데 20만 원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 마지막에 재현님이 좋았죠. 마지막에 자석을 쓰면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또 쉴드까지 쓰면서 이 마지막에 이 한 방을 노린 재현님의 이 아이템을 두고 갔던 운영이 재현님의 이번에 그렇죠. 1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또 싶고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무너진 장지장 강진호 선수도 많이 올라왔네요. 연습 카트를 타고서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아이템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의 이 사용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네. 선수들에게 우선은 지금 아이템전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미사일 방어로 어떤 풍선이라든지 펫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끔 미사일에 자동 실드가 또 되거든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잘 갖고 있는 이 유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수들은 지금 펫도 지금 없이 지금 아이템전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핸디캡이 지금 굉장히 많죠. 지금 펫이 있는 유저분들이 무려 3분이에요. 네. 또 곰만 루치 펫이고 나머지는 또 캐시펫을 또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 참여하기 위해서. 네. 우리 장비빨이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트랙은 우리 재형님이 1등을 차지하셨고요. 계속 점수는 누적됩니다. 두 번째 트랙으로 넘어가죠. 핫트랙 랜덤입니다. 자, 아이템 정도로 네. 공격기를 하게 됩니다. 공격 테마, 차이나 테마의 트랙이 또 걸렸는데요. 이 템도 상당히 좀 아이템전 할 때 많이 하게 되는 트랙입니다. 해롱해롱. 네이버가 해롱해롱이에요. 이 트랙은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지름길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부딪히지 않고 잘 지름길로 빠지는 게 중요한 트랙이에요. 네. 야, 그래서 재현님. 아무튼 재현님 그리고 그 라켓님 계속 눈에 띄어요. 선두권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름길을 이용하는 트랙이 나와야 돼요. 네.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많이 그렇죠. 즐기시는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트랙을 많이 이렇게 즐기시기 때문에 트랙 이해도는 더 높거든요. 네. 지름길로는 유저분들은 다녀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몰라요. 지름길을 잘 몰라요. 아, 이거 또 어떻게 보면 났네요. 선수들은 현재 지금 리그 트랙에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리그 트랙 아주 바쁘거든요. 리그 트랙 잘하는 트랙 무빙 봐요. 무너져.
1위부터 지금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네. 여기께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지름길 코스도 잘 통과하고 계시고요. 네, 정신력에도 눈치는 빨라가지고 저런 길이 있었네 하고 바로 따라 들어가죠. 그럼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약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선수들은 순간적인 센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 센스로 지금 트레일을 공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현님은 지금 계속 1등입니다. 거칠게 도전을 갖고 있는데 버티고 있어요. 아이템전에서 초반 1등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계속 1, 2, 6번 밑으로 계속 자신에게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1위를 하는 것이 나쁜 점 바로 저거예요. 우주선 공격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거리가 멀다만 보니까 거리가 가까울 때는 오히려 2위로 질주하다가 막판에 역전하는 방식이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중선 또 1위에 장중선 선수가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나요? 이 트랙을 이해하면서 지름길 코스를 결국 다 통과하면서 1위를 차지했어요. 네, 장진영 그리고 행대님 김진의 강진을 무너진 그리고 초반에 계속 눈에 띄었던 그 재엄님은 한방 세게 맞더니 8등으로 떨어졌습니다. 1등의 핸디캡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렉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인데 순위는 정상적으로 매겨진 상황이에요. 네. 자, 두 번째 트랙에서는 1라운드 온라인 유저분들과 대결하는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자, 장진영 행자님, 김진희 강진우 구호준 선수예요. 아, 한 분이 아웃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 네. 8분만 그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아, 7분만 8분 중에서요. 아, 재현님이 재현님이 안 보이세요? 화면은 잡혔었는데 이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지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아, 재현님께 조금 아쉬울 수 있겠어요. 이게 한번 또 이렇게 되면은 아, 그렇군요. 네, 첫 번째 할까 잡았던 거 재현님이 지금 그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과의 점수가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갔죠 이제는요. 네, 재영님이 이제 빠진 상태에서 7분이 이제 남은 이제 3개 트랙을 달려진다 그러네요. 아, 재영님 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저희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더 이상 경기 같이 할 수 없는 부분 참 안타깝고 근데 멋진 경기 보여주신 점 이자일비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7분만 모시고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합니다. 세 번째 트랙입니다. 자, 7명 선수가 대결합니다. 세 번째 트랙 시작됐어요. 장진우 선수가 압도적으로 지금 15포인트, 김윤 선수도 9포인트. 아, 선수들이 예상 외에 지금 실력들을 아이템전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적 테마의 트랙인데요. 이렇게 이 점프하는 바중에 미사일을 맞거나 물팔이 맞으면 그냥 바로 뚝뚝뛰어요. 거기서 네, 진짜 그 타이밍에 뒤에서 쏴주는 이런 센스가 필요한 그런 트랙입니다. 그러면 공격과 수비가 정말 잘 조화를 이뤄야 되고요. 장진우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저서 아이템을 썼었는데 결국은 다시 쳐졌고요. 네. 연습 같은데도 정말 이 선수들이 실력이 있는 건 잘 따라붙기 때문에 적절한 아이템 사용만 나와줄 경우에 역전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순위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네. 자, 결국 하나하나 뒤로 이제 그리고 앞에 있는 선수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장진우 선수였나요? 바나나에 미끄러지는 모습이 굉장히 아, 앞에 있어요. 예, 이럴 때 불판이 맞으면 바로 땅으로 빠지 떨어지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선수들은 최소한 실드 하나 정도는 이 슬로우 체인저를 사용하면서 가지고 다녀주는 것이 결국은 좋을 수도 있고요. 감성 좋았어요. 자, 락현님이 현재 장진우 선수 부스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풍선에 맞았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클 수 있죠. 그럼 올라가죠. 세 분이 지금 1, 2, 3이에요. 락현, 행대님, 피터님. 불판에 불판이 하나 놓고 장진영 선수가 또 그 사이에 풍선을 사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트랙에서 재미를 좀 봤어요. 자, 장진영을 잡아야 되죠. 장진영이 앞으로 쭉 나오고 있거든요. 누적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롱. 장진영 선수가 점프할 때 자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멀리 점프하면서 1위를 따라 잡았거든요. 네. 한 번을 뒤집었어요. 라현님이 1등인 상황에서 실드가 있었는데 장진영 선수한테 역전당하니까 아이템을 좀 다 버리고 다시 다른 걸로 먹고 있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들어가기. 여기서 이제 잡아야 될 텐데요. 장정이! 여기서! 장정 한 방만 받은 선수권! 미사일을 맞았고! 하지만 자석으로 연장! 자석! 야! 장진영! 자석이 막판에 역전하는 데는 진짜 최고거든요. 네. 야, 마지막 역전할 수 있는 것을 장진영 선수가 잘 들고 왔어요. 장진영 아이템 존이 더 나왔네요. 스피드 존보다 오히려 실력이 더 이렇게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아, 그 경기 방식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 카트리가 스피드전이 아니고 아이템전이었다면. 그러게 말입니다. 아, 이러면서 또 눈에 띄는 것이 행내님이 연속적으로 2위 차지하면서 또 포인트 많이 올렸어요. 네. 장진영, 그리고 행내님, 락현님, 그리고 문호준, 김진희, 피터님, 강진호. 아, 이렇게 됐습니다. 합산해보면 장진영이 9번 1등 했죠? 연속 1등이에요. 연속 1등이고요. 이름 무려 12포인트 차이나 나거든요. 이제 두 트랙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유력한 선수는 행내님이랑 문호준 선수가 좀 잡아주지 않으면 장진 선수가 오늘 완전히 또 이겼다. 20만원 상금에 강하셨어요. 장진영 선수 굉장히 지금 필사적으로 온라인 대회를 네. 이기기 위해서 지금 아이템으로 굉장히 지금 재밌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호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진영 선수에게 절대 1위 자리를 주지 않으면서 장진영 선수가 3위 안에 들면 또 안 돼요. 지금 워낙 누적 포인트가 좋기 때문에요. 자, 네 번째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보죠!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1부 1라운드 온라인 유저분들과 대결합니다. 자, 라커님 선두. 이 트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트랙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 트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른쪽 지름길 구간으로 가는 게 낫죠. 물풍선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는요. 자, 지금까지 조용히 강진호 뭔가 좀 보여줘야죠. 이 구간에서 이제 물팔이나 물풍선을 맞으면 이 언덕길 올라가기 힘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 속도가 많이 뒤처지는데 경사가 높은 곳에서 또 맞게 되면 아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네. 아 밑으로! 아, 아예 지금 밑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죠. 네. 뒤에 쳐져 있을 땐 아이템을 하나 획득하면 갈 수 있거든요. 문호준 선수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 최대한 빨리 당기면서 앞차발 경험과 거리를 줄여야 됩니다. 다른 선수들이 지금 온라인 유저들이 아마도 이 장진영 선수를 많이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장진영이 그렇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점수를 좀 끌어내려야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네, 현재 장진영 홍준영은 1루와 중간 정도 다 얻었습니다. 장진영 선수가 물폭탄 감이 좋은 게 일부러 감속으로 줄였다가 거리를 맞춰서 이 물폭탄을 확 던지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어요. 네, 던져 본 거예요, 많이. 네, 바위까지 올라왔어요. 아, 장진영 선수가 아이템 좀 평소에 연습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장진영 선수, 와, 공격적이에요! 다 밀어버리고 있어! 야, 자석으로 밀어버려서 지금 다른 선수를 지금 떨어뜨렸고요. 네, 자, 장진영의 플레이를 보죠. 자, 밀어버리니까 무너졌네. 무너진 조합에 무너진 부분 당연히 무너지겠어요. 바로 뒤에 있는 노력. 바로 뒤에서. 아, 야, 그래도 그나마 장진영이기 때문에. 보복당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연타 물 맞고 지금 장진영 선수 5위로 밀렸어요. 그냥 알티 눌러버렸습니다. 본인들이 걸려가지고 짜증이 나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잘했거든요. 자, 그러면 라켓님 선도 강진호 두 번째! 물풍선의 악마까지! 지금 여러 명이 졌어요! 그럼 막바뀝니다! 아, 이러면 평소에 아이템 좀 많이 알아서 강진호는! 네! 아! 강진호 선수가 장진호 5등까지! 라켓님이 지금! 라켓님은 문호준님! 아, 마지막! 아, 문호준 선수가 부스터밖에 없고! 막판! 네, 무난하게 막판에 스파이크가 왔네요. 장진호 미타이어면? 아, 통과까지 안 되네요. 아, 통과했어요. 자, 락현님, 문호준, 그리고 뭐 행내님 이런 순서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은 가장 그 치열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저 이제 조금씩 선수들도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평소에 아이템전을 워낙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한 경기 하면서 감을 잡자 이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아이템전 연습을 또 별도로 할 수도 없죠. 다음 주에 그런 그렇죠. 파이널이기 때문에. 네, 장진 선수가 아이템을 쓰는 그런 모습들은 전문가도 전술적으로 아주 하이레벨이에요. 네. 장진 선수도 하소연하고 있는데 나만 잡는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누가 하랍니까? 네. 그렇죠. 지금 워낙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지금 장진영 선수 얼굴에 지금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은 지금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워낙 공격만 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격을 당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생각해야 되죠.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트랙. 1부 1라운드 마지막 트랙 보겠습니다. 장진영 유력합니다. 문호준 선수나 락현님이 10점을 먹으면서 장진영 선수가 이제 뒤에서 순위를 하게 그렇죠. 되면 역전의 가능성은 그래도 남아있긴 있어요. 행내님도 18포인트이기 때문에 행내님과 락현님, 문호준 이 세 명의 지금 분들이 지금 장진영 선수를 잡고 뛰는 거죠. 네. 장진영 선수 시작 좋았다가 바로 공격받고 득점을 쳐줬어요. 장진영 선수가 3위 이상만 하면은 무조건 장진영 선수가 우선 1라운드 상금을 획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진영 선수가 2등과
7점 차. 어떻게 보면 장정희 선수가 지금 무리해서 앞에서 달리기보다는 중간에서 그냥 싸워주면서 마지막에 네. 3등 이내만 노리는 작전을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수들이 물풍선, 물폭탄 같은 걸 걸리게 되면 바로 그냥 RT를 눌러버리는데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손해보고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키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김진희 선수도 조금 어렵다. 2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네. 좌석이 또 따라 붙으면서 앞에 가던 선수를 또 방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좌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 봤습니다. 야, 장진영 타겟 되는 거 알면서 일단 질러 나갑니다. 장진영 선수 우선 뒤에 쳐졌을 때 네. 대비해서 좌석도 하나 갖고 있고요. 실드도 있어요. 장진영 공선만 좀 주면 되고요. 우선 어떻게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근데 많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장진영 선수가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들고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좌석을 사용했는데 작전인지 이것은 네.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뒤로 쳐주면은 실드는 거의 이거 없죠. 쪽처럼 붙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행단님만 1등 하면은 남았습니다만 행단님은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장정 쳐주면요. 아 완전 깔려가지고 납작해졌죠? 네. 자, 장정 뭐 2등 3등까지만 하면은 뭐 자력으로 1등 가능하고요. 장정 여기 있습니다. 장진영 선수 자격전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요? 네. 두 개로 공격. 라켓님을 잡으러 갔는데 혹시라도 누가 자기 역전하면 자석으로 땡기려고 장진영 마무리. 진짜 아이템 좀 쳐주네요. 무려 세 번 1등했어요 다섯 트랙 중에. 장진영 선수가 이번 리그 들어서 이 다섯 트랙에 스피드전에서 세 번 1등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네. 아이템전에서 무려 다섯 트랙 중에 세 트랙을 1등하는. 네. 그것도 항상 이 자석을 딱 손에 딱 쥐고 있으면서 이 자신이 역전당했을 때 그때 전술적으로 훈련을 그런 움직임 그런 모습도 장진영 선수가 얼마나 아이템전 투구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1라운드 온라인 유저분들과의 대결 장진영 문호준 라켓님 인도가 됐는데 1위에게만 저희가 20만을 상금을 주기 때문에 드리기 때문에 장진영 선수가 됐습니다. 끝나고 문호준 선수나 라켓님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지만 포인트 차이가 워낙 많이 났고 장진영 선수가 월등히 잘했기 때문에 아쉬움보다는 그냥 장정 선수에게 뭔가 축하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자신의 그 아이디가 방송으로 또 나갔고 또 트랙을 완주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레슨 측에서 토시 아이템 선물을 보내고 드릴 거예요. 네. 뭐 상금과 상금을 지나서 함께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렛님, 피터님, 그리고 뭐 라키언님 수고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잘 뛰셨고 그리고 중간에 안타깝게 이렇게 좀 같이 재협님이셨죠? 네, 재협님 첫 트랙 잡아내고 1경기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마지막에 좌석을 사용하면서 딱 1위로 역전을 멋있게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좀 튕기시면서 좀 아쉬웠어요 저희도 좀. 네, 재협님 정말 그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음 기회 한번 그 모셔봤으면 좋겠네요. 그 좋은 플레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온라인 유저바이 대결. 아이템전. 여러분 선수들이 아이템전을 출석하지 않았는데 장정 선수는 꾸준히 해서 그런가 좀 노련미라든가 경험이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 평소에 대회 연습을 할 때는 아이템전은 사실 제가 물어보면 저는 원래 아이템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아이템전 안 하냐 물어볼 때 한다는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방송 경기를 위해서 또 선수들 일주일 동안 많은 연습을 또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부 2라운드로 넘어갔는데 1부 2라운드는 현장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현장에 오신 관객 네 분을 저희가 모시고 또 풀방 뛰어요. 그렇습니다. 현장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는 것이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네 명이 선택이 됐고 이분들의 또 아이템전을 또 워낙 또 아무래도 유저 여러분 온라인 유저 여러분들보단 잘하실 거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이번에는 장진영 선수도 조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또 아이템전 경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8명 선수들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만나 보시죠. 우리들 네트워크 버디 10차 카트리그 자 계속되는 아이템전 문호준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 2, 3위권에 계속 랭크되면서 조금만 더 아이템 활용을 잘 해줄 경우에는 장진영을 역전할 수 있을 가능성 지금부터 만들어야죠. 네, 장진영 선수 진짜 잘합니다. 김준현 선수로 화면을 좀 잘 안 잡혔고 자 네.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이번 대회 출전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네 분을 저희가 모시는데요. 자 유영환님, 최민성님, 김경호님, 이은택님 아이디 오면 소녀 김채율 달려라 배치 김경훈님은 날라 국민짱 스타를 보고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꽃보다 곰둥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오신 분들이 아니라 복사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유명 길드에서 또 평소에 탑라이더를 열심히 또 플레이하기도 하고 유명 선수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장갑 색깔을 보면 코스가 좀 느껴져요. 죄다 뭐 별 이상입니다 지금요. 네. 자, 프로선수 4명과 현장에 오신 4분을 모시고 1부 2라운드 진행합니다. 경기 방식은 아이템전 2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 방식을 바꿀 뿐 현장 관계 온라인 유저 대결은 똑같습니다. 네, 1부 2라운드 온라인 유저가 아닌 현장 관계과의 대결 도전! 아무래도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의 어떤 그 경기력이라든가, 아, 또 이게 또 저희가 뭐 자주 구경하러 오신 분, 이런 분들은 뭔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김경우 선수, 지금 김경우 지금 참여하시는 분께서 장지영 선수 조심하세요 이런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만큼 아무래도 지금 선수들 중에선 장지영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죠. 일반 유저가 참여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아이템을 잘 쓰셔가지고 1등 할 수 있겠지만 스피드전이 정말 핸디캡을 많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카트 선수들에게는 아이템전은 뭐 연습 카트를 타든 어떤 그 카트 바지를 타든 간에 아이템의 적절한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네. 장지영 선수가 1부에서 보여줬어요. 그 1라운드에서요. 자, 지금 그 한 분의 실수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은성님, 최민성님, 최민성님, 별장갑 파란색, 좋아하는 선수는 김진희, 달려라 배치라는 닉네임으로 경기를 하시는 분이, 이분의 PC는 약간 이상한 요정,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전하는 네 분이 이제 좋아하는 선수를 꼽으셨는데, 장지정, 기수로 김진희 교체예요. 네, 그러네요. 장지정 선수를 좋아하는 유영환, 이은태 유저분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최민성, 김경우 유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김진희 선수를 좋아하는데, 오늘 김진희 선수가 좀 조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의 모습이 2라운드에서 좀 많이 만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장식이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경기 준비 됐을 때 가겠습니다. 자, 아이템전 역시 핫트랙 멤버 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5트랙을 돈 다음에 1위에게는 네. 20만 상금 주어집니다. 최민성님은 참 재밌는 분이네요. 아이들은 달려라 배치인데 캐릭터는 로드마니를 쓰는 아주 옆에 달려라 로드마니 근데 참 아, 네. 어쨌든 출발은 좋습니다. 최민성님이 네. 장지훈 선수 역시 좋고요. 바로 뒤로 쳐졌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성함으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보기가 좋아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밑에 이제 점수가 나와 있는 표의 아이디로 이제 조금씩 되어있고요. 아, 지금 뭐 정신없죠. 장지훈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1라운드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장지훈 선수 네. 이걸 극복하면서 2라운드도 아이템전을 또 1등하게 된다면 장지훈 선수는 아이템전 대회에 있으면 나갈 것 같아요. 선수들과 일반 유저들 어떤 그 실력 차이가 일단 완전히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 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템의 어떤 변수가 더 큽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핸디캡 문제가 그 선수들에게도 뒤닫고 거기에 아이템전 같은 경우 네. 노하우가 일반 분들보다 일반 분들보다 많은 지금 강기루 선수가 속도를 줄여가면서 물폭탄을 쐈는데 아무도 맞지 않았어요. 그만큼 강기루 선수는 아이템전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다는 네. 거죠. 네.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지금 막 스톰이나 이런 스피드 바디를 끌고 오셨는데 메트로이드 같은 바디는 바나나를 먹으면 지뢰 3개를 설치하거든요. 이렇게 다 붙어 다니면 빵빵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그런 바디를 안 쓴다는 게 좀 아쉬워요. 네. 자, 김진희, 이은택 선수, 그리고 유영환 선수. 김진희가 저하고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만 이제 바로 공격 어택 당하겠죠? 당깁니다. 좌석으로. 힘들었어요. 거의 막판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네. 마지막에 스피드나 자석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아 선수까지 가면 선수 아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좀 압도적으로 지금 빠르시거든요. 네. 실드도 있고 그러면 무난하죠. 그냥 달리면 무서워. 네. 무서워. 아 이은택님이 이 아이템전은 절대 이 그 결승선 통과하기까지
순위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특히 아이템을 그 피니시라인 그 직전에 다 써버려요. 아우. 이 아이템 전에 참 묘미죠. 정말 뭐 스피드전은 그래도 마지막 이제 중간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면서 마지막엔 어느 정도 좀 승부가 갈리는데 아이템전은 마지막에 이 아이템 하나하나 쓰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지막까지 역전의 그런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참 아이템전은 재밌는 것 같아요. 선수가 들어갔다면 일단 눌러서 뭐든지 쓰고 가야 돼요. 그냥 뭐 할 겁니까? 그쵸, 가지고 있는 거 우선 다 쓰고 가야죠 마지막에. 네, 뭐 인벤에 뭐 저장 다음에 할 것도 아니고 일단 써버려야 돼요. 네, 그 어설프게 선두하게 되면은 만약에 뒤에 따라오던 카트 그 선수들 한 두세 명이 우주선 아이템을 빡 써버리게 되면 쓰게 되면은 1등 자리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즉 1등을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2등이나 3등 정도를 유지하다가 막판에 역전하는 전략이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트랙은 그 우리 일반 유저분이 차지하셨고요. 이은택님 17살의 검은별 등급이신 분이 이제 하셨고 이제 두 번째 트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죠. 자, 장준영 이번에는 뭐 3점 4등 뭐 4등했습니다. 어이구 시작하자마자 그냥 등급급급해요. 그렇죠. 뭐, 스토리 테마도 아이템들 할 때 이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열렸다 닫히면서 내가 통과할 때 꽝 닫히면 바로 알을 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나중에 또 마지막 쯤에 선수전을 타면서 상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타이밍도 굉장히 또 잘 그렇죠. 맞추면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 로봇들이 또 와가지고 또 바나나나 예, 뭐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안에서 상자 지나가는 것을 조심하면서 가야 되고요. 자, 이은택님. 아, 위에서 막. 아, 김진이는 떨어졌고 이은택님이. 야,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아이템 가진 가운데 1등이거든요. 그 아이템 전에서는 풍선이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야, 이은택님 좀 버티는데요. 네. 이은택님께서 굉장히 L2의 아이템 운수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견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나 일경계에서 바로 뛰어서 현재도 지금 굉장히 잘 하위권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진영 선수가 지금 막해요. 아주 여기서 잘 피해갔어요. 네. 무너진 선수. 잘 피했는데 마지막 모서리에 좀 부딪힌 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 그리고 무너진 한 방도 막고 왔지만 뭐 이 정도 큰 상관 없습니다. 아, 장정이 연속해서 걸리네요. 그렇죠. 그 처음에 트랙 처음에는 무너진 선수라든지 카트 연습 카트 무대가 풍선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 채워왔습니다. 풍선 없는 선수가 없죠, 지금은요. 아, 지금 뭐 이은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아이템을 하나 더 가지고 가겠다는 듯이 지금 주름길을 공략하지 않았고요. 네, 이제 무너진 선수인데 아, 뒤집혔어요. 장수영 여러분 계속 1등 또는 2등입니다. 오, 무섭죠? 무섭죠? 아,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요, 네. 지금? 네. 아이템전은 바디 자체의 속도가 빠르다고 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미사일 쏠 때 뭐 용스터가 생기는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카트 바디를 좀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이은택님 아주 전략적 이동 전략적인데 이동도 떨어졌고요. 아, 보너스텍 다쳤다는데 이은택님 막판! 야, 그럼 이제 선두잡아요, 선두잡아요. 지금 이은택님 실드 야, 실드 썼고 아이템! 야, 아, 지금 아이템, 아, 구름 아이템인데 끝났기 때문에 네, 마무리 못쳐. 야! 두번 연속이에요. 네, 이번 자, 이은택님 이분이 또 이거 알아주는 고수라고요. 네. L2에서 굉장히 또 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금 여기 이벤트전 L3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속적으로 1위 그리고 좋은 것은 문어준 선수도 지금 연속적으로 2위 차지하면서 포인트 바짝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표정이나 자세 뭐 또 플레이에서 이 유저분이 일반 유저분이 참여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선수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은택 네. 선수라고 해도 너무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저분 입장에서는 날 밥 먹고 하는 게 이건데 어때 무슨 뭐 17살이시면 이제 뭐 학생이실 것 같은데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하는 게 이건데 그냥 뭐 여유 있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진짜 계속 먹히는 거예요. 20만 원 바로 이제 자학금으로 가는 거죠 그럼. 네. 중간에 몸싸움 뭐 굉장히 지금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공격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뭐 중간 순위 정도로 많이 또 처지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순간적인 판단과 아이템을 또 효율성으로 잘 사용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무난하게 1위로 들어가는 모습이 참 정말 잘한다라는 것이 이런 지금 상황에서 보여지는 거죠. 네. 무너진 선수가 이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체면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트랙입니다. 아이템전 고수 이은택님이 연속 1등 시작했어요. 시작 좋습니다. 네, 일단 출발 자체 순위는
큰 의미가 좀 없기 때문에 잘 그 중상위 순위를 유지하면서 아이템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해서 딱 노려줘야 돼요. 네. 자, 이번엔 유영환님이 달려나고 장정 선수 그 뒤로 네. 따르고 있습니다. 아예 그 윤택님이 하위권 처지은 거니까 계속 상위권 성적을 한 4, 5위 안에만 두게 되면 지금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는 지금 문원 선수가 가장 유력하고요.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윤택님이요. 또 2등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립으로 이렇게 지금 코스를 공략하는데 선수들은 워낙 평소에 드리프트하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쇼트리프트를 사용하면서 라인을 잡아가는 모습이 그런 점에서 평소에 많이 하던 것과 안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이윤택님 꼴등이에요. 아, 이번 좀 뜨겠는데요? 네. 게시판에서. 아, 굉장히 이러면은 네. 방송의 힘이 또 크거든요. 네. 방송의 힘이 크죠? 이거 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윤택님 이번 아이디가 꽃보다 곰둥이라는 아이디를 쓰거든요. 뭐 진짜 요즘 드라마도 유행이지만 아이템 타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템 전에 아주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지금 문호준 선수가 지금도 잘 피해갖고 네, 저거 피해가는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치열한데 윤택님은 지금 많이 지금 활동을 쳐줬고 사실 저희가 어느 분이 잘한다면 그냥 그 바로 밑으로 그냥 처박혀요. 근데 아직 몰라요. 야, 네. 저희가 거리가 잘한다면 안 돼요. 그렇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자석 한 방이면은 충분히 그냥 역전하는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서 상관없습니다. 막판에만 1등으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원장님 바로 2등이에요. 2등으로 그렇죠. 올라왔어요. 1등까지 갔습니다. 1등. 순식간에 1등이에요. 저기 한번 방어도 가능한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드가 좀 하나 있고. 하지만 지금 불파리의 공격을 당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래, 자드권에나 들어있습니다. 장정선수 모습이죠, 장정선수. 막판에 역전! 막판에 역전! 문호준! 자석, 역시 역전에는 자석이 최고입니다. 정말, 문호준 대단하네요. 네. 노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자석 딱 들고. 날아봤어요. 야, 마지막에 당연히 무난하게 장정선 선수가 들어가는 듯이 장정선 선수 본인 스스로도 내가 1등이다. 생각했을 텐데. 위로 지금 슝 날라왔죠. 위로 날라왔어요. 예, 물파리가 날아온 게 아니라 문호준이 날아왔어요, 그냥. 문호준이 슝! 문호준 선수가 슝 하고 날라오면서 1위를 멋있게 자석 아이템을 쓰면서 차지했고요. 그렇죠. 네. 1등으로 신나게 달리던 선수가 뒤에서 자석 공격을 당하게 되면 속도도 느려지면서 뒤는 빨리 끌어당기는 말 그대로 자석이기 때문에 확 뒤집히죠. 그게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럼 이윤택님과 문호준 선수가 막상막하 1등에게만 20만원 주어집니다. 문호준 선수도 연속적으로 1경기, 2경기 2위를 차지하면서 포인트 많이 획득했기 때문에 지금 1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은택님과 지금 비슷하거든요. 자, 문호준 선수가 이 시즌전 평소에 리그 본선을 할 때만큼 지금 좀 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또 이은택님이 이게 또 처음 방송대에 나와가지고 6점 차이도 긴장됐는데 1점 차이로 쫓아오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네 번째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문호준 선수와 이은택님이 치열한 선두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다려! 네, 이 모리테일 테마 트랙은 부스터나 이런 점프 존이 엄청 많은데 바로 한 명 튕겨나갔죠? 네, 저렇게 퉁퉁 날아다니면서 바로 그냥 알 있는데 가는 거예요. 네. 자, 멀리 사라졌고요, 한 분은. 자, 그러면 또 최민성님, 유영환님, 유태님이 계단 눈을 띕니다, 선두권. 네. 여기서 이 중앙 점프대로 올라가서 부스터 타고 가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나오거든요. 네. 자, 무릎면서 지금까지 괜찮습니다만 몇 개 트랙이 안 남았어요. 아, 저는 확실히 연습을 한 게 좀 보여요. 마지막에 바로 옆으로 꺾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점프하면서 드리프트 사용하는 네. 모습이 그래서 확실히 연습했네요. 네, 이 벽을 흐르는 플레이가 정말 하기 어려운데 저 벽에 살짝 붙어있어야 물폭탄으로 붙어 좀 그래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인데 그러다가 티키가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저 부스터 존 때문에요. 네. 자, 물론 바로 앞에 있는 이은택님이에요. 눈도 확 찔러나가네요. 최민성님 붙었으면서 지금 앞질렀고요. 네. 눈을 쐈다 맞았어요. 네, 가장 속도가 올라갔을 때 그렇죠. 불파리 공격 당하면 완전 김세게 된 거예요. 정말 정신없죠. 뭐 드래곤볼 많아봐도 떴을 때가 그 위험한 거예요. 바로 김세게 네, 떴을 때가 문제예요. 철권도 마찬가지고 떴을 때가 문제예요. 아, 지금 김진희 선수가 지금 자석과 자석을 지금 버린 것 같죠, 김진희 선수가? 네. 선두에 있을 때는 자석이 별 의미가 없고요. 와, 몇 명이 걸린 겁니까? 저 물폭탄에. 다섯 명이 지금 걸린 것 같거든요. 물폭탄 하나에 1타 4피였어요. 그냥 한방 세게 들어갔어요.
나 마지막 역. 아, 진짜 잘 쓰는데요? 야, 자석 대박이에요. 막판 뒤지 끼 무너준. 어떻게 이은택님이 밑으로 처진 가운데 무너준 연달아 1등. 야, 지금 이은택님이 우위 차지하셨거든요. 야, 무너준 금방 또 이 프로듀스들이 확실히 이 현장 무대 강하기 때문에 금방 적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한방 승부에 굉장히 또 강할 수 문호준 선수가 그 한방 역전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아이템전에서 자속으로 역전하는 것 문호준 선수 다른 맞들였어요. 네. 이것을 지금 재밌어하면서 아이템전을 굉장히 평소에 즐기지 않나 라는 또 생각이 또 드네요. 저도 평소에 아이템전 할 때 자석으로 막판 역전하면 정말 짜릿짜릿해요. 그게 근데 그걸 아주 이 상금에 또 당한 거죠 지금 장준 선수가 가까워지면서 1위로 딱 피니시 이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 문호준 선수는 굉장히 기분 좋게 역전을 했는데 장준 선수는 연속적으로 기분 나쁘게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장준 선수가 1라운드에 지금 1위 했던 것이 조금씩 지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을까. 네. 뭐 문호준 선수는 이제 3등 안에만 들면 1등은 확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트랙에서요. 네, 2등과 지금 이은택님 꽃보다 곰둥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닉네임을 쓰시는 이 이은택님과 지금 7점 차거든요. 아, 문호준 2등 두 번, 1등 두 번 이러면 못 따라갑니다. 막판에 되는데. 저 문호준 선수 스피드전도 아닌데 지금 2위 차지했거든요. 아, 이건 스피드전에서나 보던 문호준 선수의 이 순위 기록표인데. 문호준 선수 1라운드에서 장정 선수에게 진 것이 굉장히 열받았었나 봐요. 네, 시작했어요. 20만 원 상금이 결정되는 한판입니다. 아이고. 네, 지금 지뢰가 나왔는데요. 바지를 바꾼 선수가 있는 모양인데요. 레트로이드로 저 밑에 땅에 지뢰 3개가 설치되는 거 말입니다. 네. 뒤로 지금 많이 풀렸죠. 하지만 그 1위는 저렇게 우선으로 뒤로 처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꼴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템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기는 잡고 이은장님 앞으로 나가고 무조건 2등이에요. 아, 2등하면 1등 20만 원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은장님이 1등을 하더라도 문 선수가 이 3위 안에 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효율적으로 뒤에서 공격하면서 역전을 해야 돼요. 조영환님께서 지금 물폭탄에 지금 당하실 뻔 했는데 센스님께 잘 피하셨고요. 저 로버트가 들고 있는 물폭탄도 잘 피해야 되거든요. 네, 무너진다 했죠? 이은택님 1등! 로버트가 가보니까 갑자기 다가갈 때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지나갈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이러면은 좀 차이! 무너진 선수 지금 계속 물폭탄 차이 나요, 차이 나요. 네. 무너진 6등이면 7등을 뒤집힙니다, 그러면. 야, 이거! 무너진 1등과 많은 차이 안 납니다. 근데 1등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아, 차이 많아요 지금. 하지만 무너진 선수 노리고 있어요. 자석을 들고 일부러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은택이 맞았습니까? 이은택이 맞았나요? 맞았는데 무너진 선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뜨지 않고 미끄러졌거든요. 그냥. 네. 아직 순위는 지키고 있는데 막판에 무너지네. 자석! 자, 여기 자, 무너준이 무너준 3등 3등만 하면 돼요. 4등 무너준 이은택님 1점이요. 무너준 4등하면 뒤집히는 겁니다. 야, 이거 이벤트 전에서 재경이하는 무너준 야, 무너준 5등 6등 이은택 마지막 장애물에 부딪혔는데 장애로 무너준 7점 네. 41점 리타를 당했으면은 뒤집히는 거였는데 이런 극적인 상황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무너준 선수 4위 했으면 2점으로 이벤트전에서 재경기라는 상황이 지금 나올 수 있었는데 야, 3위까지 하면 7점 차가 났기 때문에 자력을 리스켓으로 3위 딱 하면서 야, 역시 위기에 가네요 무너준. 마지막에 4위도 달리고 있으면서 이 자석을 쓰면서 3위를 역전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템전의 묘미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장정 선수가 마지막 역전할 뻔했는데 무조건 잘 지켜내면서 6위 차지했네요. 네. 자, 종합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부 2라운드 현장 우리 유저분들과의 대결 5경기를 뛰었는데 무너진 선수가 뭐 잘합니다. 5경기 뛰었는데 30점이면 뭐 완벽한 거죠. 그렇죠. 또 그 1라운드 때는 무너진 선수가 그 작업 같은 거 활용 안 했었는데 평소에 아이템전을 이 경기를 위해서 물론 연습을 했겠지만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가운데 카스 선수니까 몇 번 돌아보니까 트랙을 돌아보니까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자석을 막판에 하나씩 남겨놓는 이런 전술적인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장정의 장정의 첫 번째 경기 20만 원, 두 번째 경기 이제 무너준. 아, 이 온라인 유저분들이나 현장 유저분들이 나름 잘 싸우셨는데 아, 그래야죠. 또 경기장 그렇죠. 생방송 꼭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셨어요. 방송에 대한 아무래도 부담감이 선수들은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혀 없거든요. 평소에 즐기는 것처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저분들보다는 방송에 적응 잘하면서 야, 문호윤 선수와 장정 선수는 정말 뛰어난 모습 오늘 보여줬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 프로 선수들이 원하는 아이템 쫙 그 장비 차고 하는 경우하고 이 일반 유저분들이 현장에도 익숙해지면 이러면 진검승부 나오는 건데 오늘은 다들 핸디캡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핸디캡을 지어줬어도 이 아이템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습카트가 아이템을 씀으로써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2부의 스피드전은 정말 이 선수들에게 네. 핸디캡을 제대로 주는 정말 거거든요. 정말 힘들 수 있죠. 네, 레키나 뭐 이 스톰이나 바디 좋은 거 들고 오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부는 이제 스피드전으로 경기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부 2라운드 함께해 주신 유영환님, 최민성님, 김경호님, 이은택님 감사드리고요.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유저들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과 함께하는 영카 부대를 이겨라 이벤트전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찾아뵙자.